선수의 주리가 맞붙습니다. 만나보죠. 과연 이 경기 어이? 멈춰 있는데요? 네네네네. 어? 아, 갑니다. 네. 그대로 시작합니다. 네. 주리도 러쉬 괜찮은 캐릭터라서 어휴 끝거리였는데 잘 건졌고요. 잡기로 연결. 약발약순. 약간의 미스. 네, 들어올리면서. 자, 여러분 체력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주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콤보 연계가 참 좋아요. 거리도 멀어지고 데미지도 챙기고. 네. 지금 게이지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후상황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어허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러쉬가 좋은 캐릭터들은 중간에 토르발란이나 트리글라브로 피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중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JP 플레이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죠. 압박 좋은데요. 우마 계속 압박이 됩니다. 중 중손이 닿지 않았어요. 2레벨 사용해주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야 이거 마무리 각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좀 어렵겠죠? 어렵죠 어렵죠. 예. 자 아크노로. 자 서로 번아웃. 셀프 번아웃인데 이거 밀어내기만 하면 JP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와이 찍히면서 우마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공대공을 예측해서 미리 기본기를 깔아놨습니다. 네. 정말? 지금 우마 선수가 게이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훨씬 할만한 상황이에요. 방금도 토르발란을 퍼펙트 페리로 받으면 드라이브 러쉬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단 들어왔어요. 암검살, 우왕살. 아, 콤보 깔끔한데요. 역대공이 너무 좋아요. 자 이거 레벨 3 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네, 방금은 사실 썼던 게 좀 낫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 이것이 바로 드라이브 러쉬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게이지를 써서 때리지 않아도 충분히 마무리 시킬 수 있다. 네. 풍파인 토르발란. 확실히 드라이브 러쉬의 속도감이 있는 캐릭터들은 네. JP가 상대하기 좀 어렵네요. 다만 이제 우아 선수가 그 패닝을 조금씩 사용해주면서 게이지를 좀 낭비를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네. 돌려주고 대공 커트.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JP 플레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우마 선수가 잘 파고들어요. 어허이! 자 이거는 만약에 맞았으면은 한 번 더 콤보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렇게 된다면 우마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네. 라운드를 또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약중 약손 스트리버그로.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러쉬로 다가오는 거를 컷해주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JP는 거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러 틈이 적은 기술들로만 근거리에서는 견제를 해주는 카게로 선수인데. 자. 맞아요. 2레벨 콤보 데미지도 괜찮고 자리도 바꾸기 때문에. 아, 그래도 페리 사용세가 좋았지만 마무리는 시키고 있는 카케루입니다. 드라이브 게이지를 다 쏟아 부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시켰네요. 게이지 상황은 아까부터 근데 카케루 선수가 다소 좋진 않거든요. 중단 맞고 기본기 내밀고 있는 두 선수 자리를 바꿨습니다. 와 이거 막기 힘듭니다. 찍으면서 내려오니까 풍선진 자풀 잘 풀었습니다. 오디 토르발란 선택이 너무 좋았고요. 밀어냈고 어야 퍼펙트 페리하고 달려올 것까지 예상을 했어요. 지금 도망 잘 갔죠. 풍선지도 끝났고 이렇게 되면은 카케로 선수가 많이 할 만하죠. 정어프 잘 통했고요. 그러니까 스트리보그가 콤보가 데미지가 꽤 나오거든요. 네. 양약 2레벨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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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 아 마무리 야 끝까지 짓습니다. 카케로 선수가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맞춰주고 있습니다. 맞을 때까지 계속 압박을 하네요 카케로. 자 이거 살짝 약으로 써주면서 하지만 들어갑니다. 강발 타이밍이 좋았습니다만 추가 탄은 없었어요. 약손을 커트
중발로 커트. 서로 타이밍을 꼬아주고 있습니다. 토르발란으로 커트. 오디 토르발란. 이거 가드 시키면서 버럼 시키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카케루는. 네. 그러나 공격을 허용합니다. 아, 잡기를 먼저 눌렀어요, 카케루. 이거 두들기면 이제 게이지가 조금씩 사라지기. 어헤이야. 이러면은 아슬아슬한 게임. 어휴, 맞았습니다. 아니 1레벨 이 정도 거리에서도 맞는군요. 예측을 하고 들어갔고 중단 맞으면서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백점프는 1레벨 SA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우마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JP가 좀 덩치도 있고요. 맞을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네. 대단합니다. 암검살 천천중까지. 아, 암네시아가 진짜 생각보다 네. 그 길어요, 유지가. 확실히 보고 때려야 됩니다. 밀어주고 다시 한번 거리 벌리려고 하는데 너무 잘 따라 붙고 있어요. 네. 우마 점프 던지고. 어, 이것도 캔슬이에요. 게이지가 네. 지금 드라이브 게이지 저거 한 칸으로 계속 버티는 거거든요, 우마 선수. 야, 이것도 구석 갔는데 콤보 1레벨 차라락 마무리. 우마 선수 너무 잘하는데요. 야. 콤보 선택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도. 오, 우마! 풍파인 모아주고 있는 우마. 거리 강발 세파충. 어, 약발약손에서도 잘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우마. 야, 지공섬 타이밍 흐려주고 있죠. 네,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대공을 지금 안자강선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스트리북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 결국에는 공중 제어에 있으면 기본기 대공을 어느 정도 흐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노려주고 있고요. 우와. 대공 깔끔하고요. 세파충. 중발. JP에 대한 대응이 너무 좋은데요, 우마 선수. 오디 세파충 밀어내고 있는 카케루. 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런 식으로 게이지를 채워주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아크노로 한번 나아줬어야 돼요. 어, 그런데 콤보 연결 안 됐습니다. 네. 드라이브 러시가 무섭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하다 좀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카케루입니다. 어어, 질공섭. 잠깐만요. 분위기 또 요상한데요. 1레벨 무조건 썼어야 됩니다. 카케루의 승리입니다. 우마 선수는 만약에 임팩트로 스턴을 만들 수 있으면은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어서 시도를 한 거고. 네. 카케루 선수는 저것밖에 없었어요. 오, 요새 주리들이 네. 드라이브 러시 원래 중선이었거든요. 중중이었는데 중발로 바뀌었어요. 훨씬 길고 네. 콤보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안 닿았습니다. 밀어내고 중발. 문제가 이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네. 중선, 강선, 중발 찔러드려주고 다시 한번 압박. 야, 지금 구석에서 지금 카케로 선수가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암네시아. 암네시아인데 그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네,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추면서 네. 좋은 상황으로 좀 만들길 원하는 카케로인데 지금 리셋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도 드라이브 게이지 많이 회복했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맞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 허용하면 3레벨이 있기 때문에 빅 데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일단 가드를 계속 쌓으면서 디테일하게 운영해줘야 됩니다. 예. 우마? 이거 드라이브 러쉬로 들어올 타이밍이거든요? 한번 들어올 수 있죠, 이제. 네. 이거요? 이거 CA 맞으면 끝나거든요? 들어왔거든요? 어, 야! 이걸! 마무리입니다. 완벽하게 대응해줬어요, 우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토너먼트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과감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선택을 한다고요? 캔슬 점프 공격. 자, 드라이브 러쉬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빨라서 반응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마 선수가 그 러쉬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맞습니다. 같이 맞고 안자강선 대공. 이번에는 우마 선수가 번아웃으로 들었기 때문에
카케로 선수가 한참 두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3레벨까지 맞추면서 번아웃 회복을 늦췄고요. 데미지까지 줬기 때문에 이 이후 상황 카케로가 가져갈 수 스턴. 있겠습니다. 캐니 이거 마무리 강나오죠. 원래는 그 게이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턴을 노리고 구석으로 보내려고 했던 건데 우마 선수가 그거를 다 공격을 허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트로 돌입하는 두 선수입니다. 이번 세트 승리자가 그랜드 파이널의 승자도로 갑니다. 보면 우리가 약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네. 이제 그 주리의 풍파인 스택은 잘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풍파인 스택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모아주고 있어요. 네. 어, 데미지 어마어마한데요. 아. 방금 콤보. 아 지금도 트리글라브. 예측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쵸? 이 정도로 한 번도 안 맞고 간다. 붙을 수 있다. 예. 어? 자, 설마. 아 잡기가 통했으면 몰랐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반응이 안 되는 거 지금 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카케로 선수도 이런 식으로 러쉬 반응이 안 되는 선수 아니기 때문에. 네. 중발. 점프 한번. 드라이브 임팩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카케로. 이번에는 퍼니시 카운터로 맞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뽑기 위해서. 지금 보면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조심히 플레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암네시아 막아야죠. 이번에 잡기로 선회해주고 있는 카케루입니다. 결국에는 번아웃을 누가 먼저 당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2레벨 갑니다. 이거 그렇죠. 와 좋은 타이밍. 그러나 번아웃을 빠지고만 우마구요. 자, 올라갔는데 이거 가드 데미지 각오해야 됩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지고 예. 번아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제니 완벽하게 마무리. 카케루의 세트 스코어 3대2 승리. 그랜드 파이널의 승자도로 먼저 가는 건 카케루입니다.